집두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그 금고도... 맞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날 속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캐보려던 거였어. 그 자리에 나도 불렀었잖아요. 그럼 나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뭐요? 날 분명히 알면서, 날 구해줬으면서 왜 모르는 척했어? 왜 뭔가 말을 계속 할듯 말듯 사연 있는 사람처럼 굴었냐고. 그건... 내가 대신 말할까? 이것 때문이지? 빼박이지? 와, 이런 가족의 비밀이 숨어있을 줄이야. 무당 아주머니 친딸이 여진아, 주호온 딸이 심청이. 전형적인 콩쥐팥쥐 스토리인 거지. 우리 풍영은 원님 포지션인 건가? 그래서 말 못했던 거였어.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경험한 여진아 씨라면 충분히 심청이 씨 입단속까지 했을 거라고. 언니를 배신할 수가 없었겠지. 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겠지. 미안한 말이지만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용왕네 가족들은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언니를 이해해 보려고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당 엄마의 새아빠 굴러들어온 나까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집 떠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요.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아니까. 언니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도 다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 못했어요. 아빠가 미인도 도둑으로 몰리고 나선 더더욱. 미인도 전시회 때 문비서가 침입한 동영상을 묻어버렸을 때부터 전 이미 부사장님 손을 잡은 거라고요. 뺑소니 사고 땐 마풍도 집안의 진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 입 다물어라. 맞지? 진짜 바보는 내가 아니라 너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난 널 평생 증오할 뻔했는데. 미안해요. 그땐 언니를 위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젠 달라졌다는 거야?